경계선에서 이 폴 틸리 타율과 자율 사이에서 나는 심각한 투쟁 후에야 지적 도덕적 자율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의 권위는 개성적이고도 지적이었으며 또 교회에서의 그의 지위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구원의 종교적 권위와 동일시하였다. 그 권위는 자율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하는 모든 시도를 종교적 불손행위로 만들고 권위에 대한 비판을 죄의식과 연결시켰다. 새로운 지식은 단지 금기를 깨뜨림으로서만 얻어질 수 있으며 모든 자율적 사고는 죄의 인식을 동반하게 된다는 인류의 오랜 경험은 나 자신의 생애의 근본 경험이기도 하다. 그 결과 모든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 비판은 내적 장애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단지 오랜 투쟁이 있고서야 극복되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같은 내성의 중요성과 심각성과 무게를 높이 사게 해주었다. 신학과 철학 사이에서 내가 나의 생애와 사상을 설명하려는 원천인 경계선적 상황은 이 문제에서 가장 분명히 보여진다. 중등 교육의 막바지 때부터 나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여가만 있으면 우연한 기회로 입수하는 철학책들을 읽곤 했다. 시골 전도사의 먼지 덮인 책꽂이 구석에서 슈벵글러의 철학사를 발견했으며 베를린 길거리의 수레에 실은 책더미 꼭대기에서 피히테의 학문론을 발견했다. 또 소년다운 감격 상태 속에서 책방으로부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50센트라는 엄청난 값으로 사기도 했다. 이런 저서들, 특히 피히테의 그 책은 독일 철학의 가장 어려운 면모들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학생들에 대한 목사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위원회의 철학 담당 시험관이었던 나의 아버지와의 토론은 나로 하여금 대학 생활의 초반부터 나이 많은 학생들이며 젊은 강사들과 더불어 관념론과 실제론, 자유와 결정론, 신과 세계 등에 관해 토론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었다. 할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쥐리히에서 철학 교수로 있었던 프리츠 메디어스가 나의 철학 선생이었다. 피히테에 관한 그의 저술은 세계가 바뀔 무렵에 있었던 피히테 철학의 재발견을 촉발시켰는데 그것은 결국 독일 관념론의 전반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한켠으로는 싸구려 판매 사태로, 다른 한켠으로는 그의 저작에 대한 속마음의 끌림으로 나는 쉘링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여러 번 그의 선집들을 읽어치우면서 결국 그의 저작을 나의 철학 박사 및 신학사 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신학사 논문은 쉘링의 철학적 전개에서 신비와 죄에 대한 의식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동안에 나는 또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공부했으며 그렇게 공부한 끝에 구프로이센 연합교의 여러 교구에서 일하는 조목사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신학 선생 두 분은 마르틴 켈러와 비렐름 위트게어트였는데 두 분 다 할레에 계셨다. 켈러 선생은 지적 능력과 도덕적, 종교적 영향력이 압도적인 사람이었다. 선생으로서도 문필가로서도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면에서 그는 19세기 중재신학의 가장 심오하고 현대적인 대변자였다. 그는 알브레이트 리츠의 반대자였고 옳다함에 대한 신학적 교리의 반대자였는가 하면 스스로의 이지적 원천이었기도 한 관념론과 인본주의의 비판자였다. 옳다함에 대한 바울 루터적 생각의 일체함용적 성격을 내가 살필 수 있었던 것은 특히 그의 덕분이다. 옳다함의 교리는 justification, 이 교리는 한편으로는 신 앞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고 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모든 것을 부인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인간 실존의 소외화와
그 죄만은 그리고 신 앞에서는 죄지은 자라도 옳게 된다는 역설적 심판을 통해 절망이 극복됨을 선언한다. 나의 그리스도론과 교리론은 세계에 대한 신의 심판이 구체화되고 명백해지는 역사 속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서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내게서 나의 신학과 칼 버르트의 신학을 연결짓는 것이라든가 키에르 케고르와 하이데거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 실존의 분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와 바꿔치기 하거나 옳다함의 justification의 역설을 도덕적 범주들로 해소시키는 따위에 자유주의적 교리와 나의 생각과를 화해시키기는 어려웠고 또 불가능하기까지 했다. 자유주의적 교리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주의 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할례의 신학자들과 곧 헤어졌으며 그리고 지난 200년 사이의 학문적 업적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종교개혁의 교리 원칙을 되살려보고자 하는 바르트파의 신초자연주의와 나 자신이 얼마나 일치점이 적은지를 알게 되었다. 벨하우젠과 궁켈에 의해 전개된 이른바 종교사적 방법이라는 구약성서의 역사적 해석은 나의 흥미를 끌었으며 내가 그리스도교는 물론 인류를 위한 구약성서의 근본적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구약성서에 대한 열정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그것의 관계를 통하여 그것은 나의 생애와 사상을 결정적으로 틀잡아 주었다. 신약성서에 대한 나의 역사적 성찰은 근본적으로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서의 문제 그리고 불트만의 공간복음적 전통의 득택이다. 내가 에른스트 트릴치의 저작을 읽었을 때 나는 드디어 중재신학과 그 변명학에 대한 관심의 마지막 찌꺼기를 떨쳐버렸으며 교회 역사와 역사적 비판주의의 문제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남겨진 증거는 1911년에 내가 신학하는 동료들의 모임에 내었던 일련의 제안이다. 나는 역사적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슴직한 얘기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이해될 수 있는가를 물었으며 나의 그 같은 물음에 스스로 답하고자 했다.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그 당시에 마주쳤고 지금은 에밀 브루너가 보여주는 일종의 타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물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쪽을 주장하는 바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탕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적 모습이지 역사적 예수는 아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교회의 믿음과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역사적 탐구를 둘러맞추고 교묘히 구성한 것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다. 내가 이 같은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나를 바르트주의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급진적 신학자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바르트주의자의 역설, 곧 justification의 비의에 동의하는 것은 바르트주의자의 초자연주의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또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이바지에 동의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나 전문가로서나 내게 가장 중요했던 justification의 관념 해석을 전개함으로써 justification의 교리와 급진적 역사적 비판주의와를 화해시키고자 했다. 나는 justification의 교리를 인간 사고의 영역에 적용했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까지도 신적인 아니다 가운데 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가졌노라고 자랑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교회를 포함하는 어느 누구도 참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다. 정통은 지적 바리새주의다. 의심하는 이의 옳다함은 죄지은 이의 옳다함과 서로 통한다. 계시는 실로 죄의 용서만큼이나 역설적인 것이다. 그 어느 것도 가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이 같은 생각을 옳다함과 의심, 계시의 이념이란 글에서 전개했다. 이 같은 기초적 신학 개념들을 나의 철학적 전개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쉘링의 저작이었으며 특히 그의 후기 사상이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한 쉘링의 철학적 해석은 신학과 철학의 통일로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헤겔의 인본주의적 본질의 철학에 반대해서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철학을 전개한 것이라든가 구세사로서 역사를 해석한 것 등은 똑같은 방향에서 움직였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까지도 나는 다른 어떤 독일 관념론자에게서보다도 쉘링에게서 신율적 철학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쉘링마저도 신학과 철학의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었다. 1차 대전은 일반적으로 관념론적 철학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쉘링의 철학은 마찬가지로 이 참극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보았다가 곧 덮어버렸던 갈라진 틈이 다시 새롭게 스스로를 나타내었다. 4년간의 전쟁의 경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심인을 드러내 주었다. 만약 신학과 철학의 재결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들의 삶의 심연에 대한 이 같은 체험을 참답게 다루는 그 어떤 종합 명제 속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종교 철학은 이 요구를 마주 대하고자 시도하였다. 나의 종교 철학은 의식적으로 신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선 위에 머물렀으며 그 하나를 다른 하나 가운데로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를 썼다. 나의 종교 철학은 심연에 대한 체험을 철학 개념들로 나타내고자 하며 철학의 한계로서의 옳다함의 이념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다. 베를린의 칸트 학회에서 나는 종교 철학에서의 종교 개념의 제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은 제목에서도 뚜렷하듯이 이 같은 역설적 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철학은 종교적 실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들에 의해서도 형성되어 있다. 나 자신의 철학적 입장은 신칸트주의, 가치철학, 현상학 등과의 비판적 대화 속에서 발전되었다. 나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실증주의를 배척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특히 종교철학의 영역 안에서 실증주의가 꾸민 심리학적 가장에서였다. 심리학주의를 가장 거세게 배척한 후술의 논리학 연구는 내가 칸트와 후술에게서 배운 바를 확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 입장의 그 어느 편에도 붙을 수 없었다. 신칸트 학파는 그 범논리주의적 경향 때문에 심연과 역설의 체험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가치철학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도 역시 신칸트 학파적이었고 또 그들이 종교를 가치의 영역에서 이해하려 한 것은 심연의 체험 가운데 깃들어 있는 가치 초월성과는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현상학은 역동성이란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며 동시에 그 대부분의 주창자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듯이 카톨릭적 보수주의의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 나이 서른이 되어서야 읽기 시작한 니체는 나에게 충격적인 감명을 안겨주었다. 니체적 생동주의는 신칸트주의나 가치철학이나 현상학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시민의 체험을 보여준다. 전쟁 동안의 죽음과 배고픔에 대한 반동으로서 전후에 그토록 지배적이었던 실존에 대한 열렬한 확신은 이체적인 삶의 확신을 더없이 매력적이게 하였다. 적어도 그것이 어느 만큼은 역사적으로 쉘링의 철학에 뿌리를 두었던 탓으로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방향에서 유대적이고 가톨릭적인 주제들 대신에 세속적인 요소들과 협조하면서 나의 철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18년의 독일 혁명에 대한 경험은 나의 관심을 결정적으로 사회학적 바탕을 지니면서 정치적 맥락을 지닌 역사철학으로 되돌려놓고 말았다. 나의 트릴치 연구는 이 같은 방향 전환의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가 베를린에서 행한 첫 번째 역사철학 강의에서 헤겔이 죽은 뒤 이 같은 주제를 철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의 강의가 처음이라고 주장하던 말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그 가운데에 포함된 문제들에 대해 대체로 뜻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출발점으로 삼는 관념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트릴치는 그의 관념론으로는 그가 이른바 역사주의라고 부르면서 싸웠던 그 역사주의를 넘어설 수 없었다.
역사주의는 오직 근본적인 역사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세대에 의해서만 넘어설 수 있었다. 역사를 정정당당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필연성, 그리스도교에 바탕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요구의 빛 아래에서 나는 종교적 사회주의의 철학도 될 수 있는 역사 철학을 전개할 것을 모색하였다. 신학과 철학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 양자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반드시 개발해야만 한다. 나는 나의 책 학문의 체계에서 그 같은 것을 시도했다. 나의 궁극적 관심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있었다. 신학은 어떻게 하면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학문이 될 수 있는가? 신학의 여러 강령들은 어떻게 다른 학문과 이어져 있는가? 무엇이 신학적 방법에서 유별난 점인가? 나는 모든 방법론적 강령들을 생각과 존재와 문화에 대한 학문으로서 구획지음으로써 그 물음에 대답했으며 모든 학문들의 체제의 바탕은 의미의 철학이라는 점을 견지함으로써 대답했다. 또 나는 형 이상학이란 이성적 상징을 수단으로 무조건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음으로써 그에 대답했고 신학을 신율적 형 이상학이라고 규정지음으로써 그에 대답했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인간의 일체의 알미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학의 자리를 얻어내고자 했다. 이 같은 분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매 신율적 성격 자체가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상이라는 것이 의미의 터전이자 심연인 절대적인 그 무엇에 뿌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신학은 모든 지식에서 숨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그 자신의 드러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신학과 철학, 종교와 지식은 서로가 서로를 쌓아안고 있다. 경계선적 입장이라는 지평에서 이것이야말로 그들 사이의 참다운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존 철학이 독일에 소개되었을 때 나는 신학과 철학 사이의 관계를 새로 이해하게 되었다. 마르부르크에서 있었던 하이데거의 강의라든가 존재와 시간의 출판 그리고 거의 칸트에서까지도 이런 연관에서 볼 때 중요하다. 실존 철학의 지지자들에게나 반대자들에게나 하이데거의 저작은 후설의 논리학 연구가 나온 이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가 실존 철학을 받아들인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헤겔의 본질의 철학에 대한 반응으로서 실존의 철학을 초잡은 쉘링의 마지막 시기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요인은 실존 철학의 사실상의 창시자인 키에르케고르를 제한된 대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마지막 요인은 니체의 삶의 철학에 대한 나의 정렬이었다. 이 세 요소들은 마찬가지로 하이데거 안에 나타나 있다. 어거스틴 주의와 디스킨 일종의 신비주의로 그들이 녹아든 것은 하이데거 철학의 매혹적인 점을 잘 설명해 준다. 그의 특수 용어는 독일 경건주의의 설교 문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그의 해석은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와 제약에 관한 하나의 인간 교리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전개한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석에 너무나도 가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신론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신율적 철학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확실히 그의 철학은 인간의 한가땀에 대한 물음에 신학적으로 대답할 것을 전제하면서 단지 그 대답을 철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관념론의 한 변형이자 실존 철학에 반대되는 것일 것이다. 실존 철학은 신학을 신뢰하는 데 그 대답이 주어져 있는 그런 물음을 서럽고도 강렬한 방식으로 묻는다. 예일대학 강의에서 내가 전개했던 이 같은 생각들은 그 이전의 나의 종교 철학보다 더 날카롭게 신학과 철학 사이를 구별짓게 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 양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한 적은 없었다. 나의 전문인으로서의 생애도 그 두 질서 사이의 경계선 위를 걸어왔다. 나는 브레슬라우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할레에서 신학 3인 나중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는 베를린에서는 신학 강사로 있었으며 드레스덴에서는 종교학 교수로, 라이프치히에서는 명예 신학 교수로, 프랑크푸르트 온 마인에서는 철학 예비 교수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철학적 신학을 맡은 교환 교수로 있었다. 끊임없이 전공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에서는 아무 바뀜이 없었다. 신학자로서는 나는 철학자이기를 원했고 또 그 반대이기도 했다. 경계선을 팽개치고 그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일일 것이다. 원래의 나로서는 이 같은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다. 다행히 바깥에서 주어진 기회가 마음속의 작은 바람에 발맞추어진 셈이다.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비록 나는 가끔 교회의 교리와 관습을 비판해왔지만 교회는 늘 나의 보금자리였다. 그 같은 사실은 새로운 이교적 이념들이 교회로 밀려들어오던 저항과 내가 나의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나 하고 두려워하던 점에 더욱 뚜렷하게 되었다. 그 위난으로 나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느낌은 나의 어렸을 적의 경험,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집이라는 데서 온 그리스도교적 영향이나 19세기 막바지의 동부 독일의 조그만 도시가 가질 수 있었던 비교적 잘 이어온 종교적 관습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회 건물과 그것의 신비로운 분위기며 예배, 음악, 설교 그리고 어느 해의 며칠 동안 때로 몇 주 동안의 읍내 생활을 장식했던 그리스도교의 큰 축제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교회적이고 예전적인 것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내 마음에 심어주었다. 또 이런 것들 위에 그리스도교 교리의 신비라든가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끼친 영향, 또 성경에 나오는 말이며 거룩함, 죄, 용서 따위에 대한 가슴 설레던 경험 등이 보태져야 하리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신학자가 되어 그 길을 걷고자 마음먹은 데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내가 성직을 받고 목사로서 활동하고 대학이란 환경에 들어가서까지도 오랫동안 설교와 예배에 대한 관심을 이어온 것은 모두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나는 경계선 위에 있었다. 일종의 소외감이 교회의 교리와 제도에 대한 나의 크가는 비판을 대동하고 나왔다. 교회 밖의 지식인과 무상계급을 만난 것이 이 점에서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나는 신학 공부를 끝마친 훨씬 뒤에야 비로소 교회 밖의 지식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에서 나의 태도는 그때의 접경적 입장에 따라 호교적이었다. 호교적이 된다는 것은 견해에서 통속적 척도를 가진 상대편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교회의 호교론자들이 공격해오는 이교주의 앞에서 스스로를 옹호할 때 공통된 척도는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이치인 로고스였다. 호교론자들이 그리스도를 로고스와 같이 여기고 신의 명령을 자연의 합리적 법칙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교적인 반대자들 앞에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실천에 대한 까닭을 변론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시대에서 그리스도교 옹호로는 현존하는 지적 도덕적 입장들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원리들을 내세우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의 임무는 고개를 드는 상반된 입장들에 맞서서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감싸는 일이다. 옛날의 호교론자들에게나 오늘날의 호교론자들에게나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문제는 공통된 척도, 곧 논쟁이 가라앉을 수 있는 재판정의 문제다. 그 일반적 척도를 찾는 가운데서 나는 계몽주의의 뿌리를 둔 오늘날의 사상적 경향은 비록 그것이 교회 중심적 그리스도교의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교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의 사상적 경향은 가끔 그렇게 불리듯이 이교적인 것은 아니다. 이교주의, 특히 국가주의적 치례를 한 이교주의는 1차 대전 후에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가 여지없이 붕괴된 것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런 류의 이교주의 앞에서도 호교론 같은 것은 없었다. 유일한 문제는 죽어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였다.
이 문제는 악마적 다신주의에 대항해 싸우던 예언자들의 일신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대의 호교론이 가능했던 것은 단지 다신주의가 인본주의로 채워져 있었고 그 인본주의 안에서 그리스도교와 고대가 그들 마음대로 공통척도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대 호교론이 근본적으로 이교적 인본주의에 부닥쳤던 반면 오늘날의 호교론의 남다른 점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에 부닥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문제를 나이걸 레싱과 인류 육성의 이념에서 다루었다. 마음속으로 그런 관점을 품고 나는 여러가지 사적인 일로 베를린에 머무르면서 호교론에 관한 강좌와 토론회를 꾸려갔다. 이런 모임들의 결과는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부에 제출한 보고서로 간추려졌다. 이런 활동은 후에 국내 미국 전도단의 호교론 위원회를 세우는 대로 이어졌다. 전쟁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의 실제와 성격이 내게 아주 친숙해졌다.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른바 반그리스도교적 민중들의 만남은 나에게 거기에도 역시 그 인본주의적 성격이 비록 예술과 과학에 의해 오랫동안 불신되어 온 유물론적 철학인 것처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적 바탕이 인본주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민중들에 대한 호교적 메시지는 지식인들에게도 보다 훨씬 더 아쉽고도 어려웠는데 그것은 민중들의 반종교성이 계급적 반목에 의해 더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계급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회가 호교적 메시지를 초자불해 한 것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를 방어한다는 것은 계급 갈등 속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오직 종교사회주의만이 무산 대중에게 호교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뛰어든 전도가 아닌 종교사회주의는 노동계급 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교적 활동과 호교의 필연적 형식이다. 종교사회주의의 호교적 요소는 자주 그 정치적 모습에 의해 가려져 왔던 탓에 교회는 그 자신의 활동에서 종교사회주의의 간접적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점은 사회주의자들 자신이 더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내게 종교사회주의가 대중을 교회의 그늘 아래에 데리고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이룩하려는 투쟁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내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치곤 했다. 교회마저도 종교사회주의를 거절했는데 이는 그런 움직임이 전통적 상징들과 교회적 사고 및 실천의 개념을 버리고 말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바닥다지기를 한 뒤에서야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런 것들을 대중 없이 함부로 썼다면 무상계급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배척했을 것이다. 종교사회주의의 임무는 노동운동의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 속에 함축된 것과 교회의 아주 다른 예전적 형태 속에 함축된 것이 같은 본질임을 내보이는 일이었다.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회 성직자들이 도저히 손잡을 수 없는 자들에게 종교적 감화를 주겠다는 뚜렷한 목적으로 성직이 아닌 자리를 특히 사회봉사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런 기회들은 몇몇에게만 이용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교회와 인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교회와 무상계급의 문제는 바르타 학파의 젊은 신학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그 틈은 결코 교회에서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분열된 인본주의 사회는 새로운 이교적 경향 아래 무더기로 희생되고 말았다. 교회는 그 같은 경향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반인본주의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무상계급은 종교적 소극성의 등 뒤로 가라앉았다. 비록 지식인들이 국가주의적 이교주의에 대항해서 교회의 존립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교회가 수호하는 교회는 그들에게 먹혀들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이런 부류들에게 손을 뻗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적이 아닌 인본주의가 알기 쉬운 언어로 복음을 선포해야만 했다. 교회는 지성인들에게도 대중에게도 복음이 그들에게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은 고백교회의 신랄한 반인본주의적 역설 때문에 주어질 수 없었다. 그 같은 역설을 일으키게 한 현실이 먼저 검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브루너라든지 고가르텐 같은 신학자들은 그런 검토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인본주의에 얹혀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선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들의 표현은 그들이 반대했던 것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부인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이베르 크라이스나 나의 오랜 친구이자 이런 노력에서의 동료인 헤르만 샤프트가 편집한 같은 이름의 잡지에서도 다루었듯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언어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될 때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떠올랐다. 전례적인 종교적 성서 용어나 옛 교회의 예배가 다시 들었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마르틴 부부가 언젠가 내게 말했듯이 인류가 종교적인 원형적 언어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원형적 언어들은 모든 것을 객체화해버리는 우리들 사고의 틀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파악 방식에 의해 그 전례적인 힘을 빼앗기고 말았다. 합리적 비판주의는 원형적 언어인 신의 의미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무신론은 객체적으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앞뒤 막힌 생각에게는 지당한 대답이 된다.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전례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쓰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그 시대의 과학적 의미에서 듣는다면 실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왜 언젠가 자극시킬 목적으로 교회는 일체의 원형적 언어에 대해 30년 동안의 사용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을 꺼냈던가 하는 이유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몇몇 경우에서 그러했듯이 교회는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인 예배 언어와 성경말을 오늘날의 말투로 너무 심하게 옮기려 하던 노력은 비참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러한 시도는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지 않고 의미의 손상을 가져왔다. 신비적 용어의 사용마저도 특히 내가 가끔 시도했던 바와 같이 설교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용어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모든 본질을 다 담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 어떤 다른 내용을 전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 원형적 종교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동시에 그것의 그릇된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그 전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례적인 원형적 언어를 그 경계선 위에서 되찾기 위해 고전 용어와 현대 용어의 사이에 서야 한다. 사회의 현존하는 위나는 많은 것들을 종교 언어가 다시 그 고유한 의미로 들릴 수 있는 이 경계선으로 몰아왔다. 만약 눈멀고도 오만한 정통파가 이들 용어를 독점함으로써 종교적 실제에 민감한 자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버리거나 또는 그들을 몇몇 현대적 이교주의로 몰아넣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통탄할 일일 것이다. 교회와 사회의 문제는 내가 교회와 인본주의 사회에서 드러난 교회와 숨은 교회를 구별 짓게 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낡은 프로테스탄트적 구별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중성을 다룬 것이었다. 그 글에서 내가 보여준 것과 같은 식의 구별은 교회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직화된 교파들과 전통적인 신조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비교회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평생의 반동안을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오면서 나는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숨은 교회가 있는지를 배웠다. 나는 거기에서 인간 실존의 유한성에 대한 체험이며 영원하고 조건 없는 것에 대한 물음이며 정의와 사랑에 대한 절대적 이바지며 이상향의 배후에 놓인 소망이며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며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상호 침투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이념적으로 잘못 쓰여지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인식하는 모습 등을 만날 수 있었다.
때때로 내게는 그 숨은 교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아낸 것을 이름 지은 것, 그 숨은 교회가 조직화된 교파 교회보다 더 참다운 교회인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 구성원들이 진리를 가진 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건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몇 해는 조직화된 교회만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교적 침략에 맞선 싸움을 끌고 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숨은 교회는 이 싸움에 필요한 종교적 무기도 조직의 무기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드러난 교회에서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와 사회 사이의 틈을 더 크게 벌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숨은 교회의 개념은 우리들 시대에 수없이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운명적으로 걸어야 할 경계선의 개념이다.